아래 하나하나 대기해서 버그 제거 일단 맡겨놓고 그래픽 최대요? 이미 그래픽은 엄청나게 어머니 올라가고 있어. 큰 부스 게임 비엠월드, 비엠월드 전사편, 비엠월드 마법사편. 야, 또 100만명 진짜 엄청 팔리네.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팔린다. 어마어마하게 팔려. 비엠월드가 지금 뭐냐 2천만개가 팔렸거든요. 2천만개. 와, 2천만개 팔려서 2천만개가 한둘이 아니야. 2천만이야. 2천만. 사운드가 좀 딸리네. 사운드를 이따가 그래픽 하나 줄이고 사운드를 내야겠다. 와, 굉장한데? 전사편이 지금 또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거 끝나고 전사편 업데이트 한번 해야겠네. 전사편이 또 히트를 쳤습니다. 야, 얘 비엠월드하고 이거 평생 먹고 살겠는데? 한 집 건너 한 집이 같은 게임만? 그렇죠. 2천만이면 대부분 다 샀지. 니도 사고 나도 사고 너도 사고 다 산거야. 어마어마하게 산거야 이거는. 78점 됐고 업데이트 준비합시다. 업데이트 전사편 한번 업데이트 할게요. 전사편 한번 업데이트 하고 업데이트 끝. 자, 그리고 에드원. 새로운 에드원. 이번에 뭐하지? 도적? 전사, 전사, 마법사 다 뭐있지? 장군 풀면 아마 100점 되면 아마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또 뭐가 있지? 몇 점을 해야 잘했다 소문이 날까? 궁수편. 오케이. 이런 데는 또 궁수가 빠질 수 없지. 궁수편! 자, 궁수편 갑니다. 이거 25로 다 맞춰놓고 해도 되겠다. 적당히 연구해서 가자! 야, 버그 제거반 투입! 다음에 도적? 다음엔 도적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비엠월드가 진짜 엄청 팔리네. 비엠월드가 지금 2100만개가 팔렸어. 2100만개. 와, 야, 마법사편은 이거 업데이트 해야겠다. 마법사편에서 마법사편이 슬슬 내려오네요. 큰 부스. 자, 비엠월드, 비엠월드, 궁수편, 전사편. 또 100만. 통합편이요? 막 히든 유닛만 팔까 막. 야, 비엠월드는 또 갱신하네. 또 갱신해. 개발실이 좀 더 큰 게 아니라서 좀 아쉽지만. 아, 잠시만. 개발실을 두 개를 하자. 여기 한, 여기 한 개가, 한 개는 업데이트하고, 한 개는 뭐냐, 개발하고, 한 군데는 업그레이드만, 한 군데는 개발만. 쓰레기통이 필요하다네요? 아, 그럼 되잖아. 한 군데는 개발을 하고, 한 군데는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좋네! 한정판 내놓고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합시다. 자, 둘 다 하자고. 왜 굳이 하나만 하려 그래? 둘 다 해. 둘 다 해봅시다. 그래, 이 정도 건물이면은 또 뭐 충분하겠지. 일단 니들한테 임무를 맡긴다. 니들은 업데이트를 시작해. 비엠월드 법사편. 법사편 업데이트 시작해.
워프를 시작하라. 두 명이서 열심히 만드네. 야 빨리 저 가. 아니야 아니야 지원 갈까? 지원이 필요한가? 자 직원 고용 폭풍 고용. 자 직원을 폭풍 고용. 그래픽. 자 음악. 됐어 충분하겠지 이 정도면. 자 시작해. 야 전사편 업데이트를 어떻게 되고 있지? 저기는 일단 개발하고 있고. 야, 업데이트는 뭐 어차피 버그 나올 일 없으니까 업데이트는 그냥 하자고. 자 궁수편 출시. 버그 없지? 오케이 버그 없고. 자 출시하고 78점. 아 뭐야 전사편 철수했네. 자 궁수편 업그레이드 한번 하고. 자 궁수편 업그레이드를 한번 하고 여기는 일단은 이제 도적편 갑시다. 도적? 애돈 계속 내 그냥 도적 도적 도적편. 서버요 서버는 서버는 25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서버가 터지면은 그건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서버가 터져버리면 그건 진짜 답이 없는 거야. 서버 몇 명인데 지금? 아직 600명밖에 안 돼. 괜찮아. 서버 널널해. 밀고 사는 비에몰드. 야 마법사편이 또 두 개 먹었다. 자 궁수편 업그레이드 했고 그 다음에는 마법사 업그레이드 합시다. 떨어질 때쯤이면 하나씩 업그레이드 하죠. 그냥 비에몰드는 그냥 전세계 다 있구나. 누구든지 전세계에 웬만한 집이라면 다 있네. 비에몰드는 2100만장이 팔렸어. 어지간한 그니까 컴퓨터를 하는 나라라면 다 있네. 아 번외편은 메시요? 메시는 뭡니까 갑자기? 아 잠만 여기도 개발하면 안되나? 야 투 개발 간다. 번외편 메시편? 메시요? 메시편 웬 메시? 축구 선수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 뭐 하자면 하면 되지 뭐. 하면 되지 뭐. 하기야 뭐 하면 되는 건데 웬 갑자기 메시? 자 버그 제거. 저쪽 메시편 버그 제거해. 마법사편 또 업그레이드 준비해야겠네. 야 비에몰드는 그냥 엄청 팔리는구나. 명불허전이다. 명불허전. 저것도 또 어머니야 한 10년 우려먹을 수 있을라나? 저 게임도 한 10년 우려먹을 수 있을까요? 아 그럼 진짜 좋은거고 아니면은 뭐 어쩔 수 없는거고. 일단은 궁수편 한번 패치해야겠네요. 궁수편을 한번 패치하든지 해야겠어. 비에몰드 메시편 도적편 도적 도전? 도전은 뭐야? 도적인데 도.. 야 오타났다! 그러게요 뭘 도전하는 건가. 마법사편 끝났네요. 게임 타이틀 오타났어. 유통사 절로 넣어버리고 78점. 뭐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그러나? 아 그래 궁수편. 궁수편 하나 업그레이드 하고 업데이트 패치. 메시편 오케이 메시편도 문제없고. 보자 도전은 뭐야? 도전은 도전편은 뭐야? 도전편은 이건 뭐 돼도 않는 소리야? 도전편이라니? 도대체 이게 뭔 편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뭘 도전하는 거요? 아, 도전편. 하드모드잼. 어, 타이틀이 하드모드, 하드모드. 자, 다음. 다음. 정체성. 이제 도적. 어, 정식 도적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어, 아까 도전편은 오타난 게 맞지만, 어, 이제 오, 도전편을 정식 출동시켜서, 이제 오타가 아닌 것처럼 꾸미자고. 아닌 것처럼. 원래 도전편인 것처럼. 됐어. 그렇죠. 엄청 우려먹는 거죠. 자, DLC까지 우려먹을 수 있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야, 홍보실 다 가라! 명령이다. 홍보실 다 가라. 개발 1, 2, 3 추가 상설. 홍보실을 모조리 갈아버려. 가자. 어, 적극 훈련 들어간다. 정리해보잼. 아, 정리해보라니 아닙니다. 어, 정리해보라니 아닙니다. 자, 10이니까 6. 제자리에 다 앉아있네. 어, 좋아. 그대로 그냥 일 시작하면 되겠다. 어, 그대로 일하면 되겠어. 그대로. 됐네요. 자, 이제 책상을 얹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위치에. 어, 그대로 우려먹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떤 개발팀이 우승을 하냐에 대한 이제 뭐냐, 그런 어, 미친 짓을 시작하면 되겠어. 어, 정말 완벽하게 우려먹고 있다. 어, 정말 완벽하게 우려먹을 수 있겠군요. 대박이다. 어, 진짜 대박이다. 어쩌다 보니까 진짜 대박이다. 어, 꼴찌팀 해고! 어, 꼴찌팀은 연대 책임으로 그냥 어, 특별 훈련 코스를 보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DLC를 살려면은 본편을 사야 되니까 진짜 이게 잘 우려먹을 수 있어. 진짜 어, 꿀처럼 우려먹을 수 있어. 자, 에드원, 이번에는 무슨 편? 이번에는 마징가 편. 잠깐만, 이게 제일 사기인데. 잠깐만, 야, 끝판왕이잖아. 마징가 편. 야, 이건 무리수인데? 잠시만. 마징가 편. 자, 다음 태권부이 편. 태권 V 편. V 편 됐어. 이제 마징가하고 태권부이하고 비행월드에서 싸운다. 야, 장르가 바뀌고 있어. 자, 다음 또 하나 뭐 만들지? 어, 로켓 펀치? 이번에는 어, GOP 편. 아니다, DMZ 편 됐어. 완벽해. 시작해. 시작! 어, 대대적인 게임 개발이 뭔지 보여주지. 시작해, 시작해. 아, 이제 비에월드가 어, 뭔가 막장이 되고 있는 그런 기분이 납니다. 오케이, 메시편 완료. 아직. 야, 메시편 버그 잡나 안 잡나? 아, 지금 다른 버그 잡는 것도 바쁘구나, 애들이. 야, 빡시게 움직이겠는데? 어, 버그 다 잡고 움직이려면? 도적편에 버그 천지야, 지금. 잡아. 와. 오케이, 출시. 유통사는 저기를 해서 일단 출시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안 팔리고 있는 건 뭐야? 도전편, 어, 도전편 업그레이드 시작해. 어, 도전편 업그레이드. 야, 사업부가 어마어마한데? 메시편 출인됐고, 태권부이편 14+. 야, 검수 버그 DMZ 버그 90-93. 어, 렉이 진짜 엄청 걸려요 지금. 자, 메시편 업그레이드. 자, 메시편 자, 추가 패치.
자, 됐고. 오늘은 큰 부스. 와, 많다! 믿고 사는 비엔비, 야, 마징가 편하고, 태권부이 편. 야, 이걸 요번에 두 개 선보이자. 야, 몇 명이 놀라나? 오, 100만 명. 괜찮네요. 공수 편이 철수했습니다. 터진다, 터져. 펜, 뭐냐, 캠페인 시작하고. 도적편, 출시. 도적편, 출시하고. 실시간 전략이 없잖아. 비에몰드. 시뮬레이션인데 실시간 전략이 없네. 그럼 이거 여기다 똑같이 내자고. 자, 다음 업데이트. 애드온 만들지 말고, 다음 업데이트. 아예 하청 말고, 업데이트를 준비해. 자, 도전편, 니들이 업데이트해. 1팀이, 개발 1팀이 업데이트를 해서 좀 더 수준있게 만들고. 다음에 검수팀, 빨리 저 미친 태권부이 저 뭐냐, 벌레놈 잡아. 자, 도전편인가? 도전편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업그레이드입니다. 와, 올라가는 거 봐. 엄청나다, 엄청나 이제. 야, 뭔 저기 버그가 천지야. 아, 서브실이요? 아, 서브실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놨어요. 안 그래도 쓸 일이 좀 많아갖고 서브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도적편. 도적편 패치합니다. 사세요 여러분. 사세요. 두 번 사세요. 야, 서브실이요. 거대한 서브실. 우리의 이제 중앙 서버실입니다. 2400명까지 이제 들어올 수 있던가? 2000명까지 되네요. 2000명까지 맡을 수 있어요. 야, 마징가 편에 뭔 놈의 버그가 저렇게 많아. 정신 똑바로 안 챙길래 미쳤잖아 지금. 자, 이번에 뭐하지? 이번에는 호날두 편. 오케이, 호날두 편. 이제 메시하고 호날두 편 이제 선보임되나? 올해의 게임. 오, 메시 편. 오, 괜찮은데? 메시 편이라 나쁘지 않네요. 자, 호날두 편 그 뭐냐 개발 들어갔습니다. 야들 뭐야, 사라져. 너 뭐야, 사라져. 게임 개발. 아니야, 게임 개발이 아니라 야들도 일단 좀 살펴보자. 지금 도적편이 또 지금 뭐냐 하향세 주시거든요. 야, 도적편 업그레이드. 도적편을 업그레이드하고. 아니, 피파편이라고 만들어버릴까. 피파편. 피파. 비에몰드 월드컵. 비에몰드 월드컵 편. 한 50년이면 애돈으로 먹어 살길 것 같은데. 비에몰드는 천사 망할 것 같진 않거든요. 새로운 버전이 계속 출시되고 있어서. 비에몰드는 그니까 모든 걸 통탈한 거예요. 그니까 가상현실입니다, 가상현실. 도전편 망, 도전편 망했네요. 비엔몰드는 가상현실이에요. 그냥 그거 들어가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현재 동접자 800만명. 와, 마징가 편이 난리났구만. 자, 메시 편, 그리고 호날두 편, 월드컵 편 보여줘. 자, 한 번 더 갑시다. 자, 게임 품평이 하고. 아, 우리 사장실. 야, 버그 천지잖아. 버그 천지인데? 기다려봐. 일단은 저거 내고. 야, 버그를 잡아야겠다, 미친. 아니, 저 버그를 잡아야 될 판이야. 버그 잡아, 빨리. 니들이 개발한 거는 니들이 업그레이드를 해. DMZ편. 야들이 업그레이드를 하고. 마징가 편. 야, 버그 미쳤는데?
몰라 내. 보자. 버그 잡고 야들도 버그 263개 4개 잡고. 자 버그 제거. 호날두 편에 일단은 붙어서 버그 잡아. 호날두 편 일단 대기. 버그 다 잡힐 때까지 대기. 자 업데이트 합시다. 마징가 편 업데이트 합니다. 비엘 고스 타이쿤 홍보를 안해도 팬이 다 산듯? 그래 팬이 다 삽니다. 팬이 다 사요 지금. 메시편 철수했네요. 야, 자 그러면은 이제 또 그거 해야지. 옮길 데 없거든요 지금 제일 큰 빌딩이야. 옮길 데 없어 이제.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입니다. 개발사를 사자. 다른 회사들을 사자고. 일단 좀 영역 좀 돈 좀 있는 거 좀 센 기업들 200대 싹 다 그냥 사드려. 모조리 사드려. 자 이것도 이름 바꿔버려. BM 식민지 6로 바꾸고. 자 니들은 그냥 게임을 만들어라. 너희들은 나의 밑에 있다. 합병해. 오 게임 괜찮은 거 맞네. 야 멋있는데? 자 이거 합병해. 그럼 뭐해. 회사에 돈이 없어서 합병되는데. 자 식민지 6 지금 뭐냐 웬만한 회사는 다 합병했어요. 블리자도 합병했고 그 다음에 그 뭐냐 블랙앤화이트 만든 기업 합병했고 락스타 합병했고 다 합병해 그냥. 우린 돈이 많아. 이게 바로 블랙마켓의 자본력이다. 주식이 어마어마하죠. 이름 이제 안 바꾼대. 1위에서 10등까지는 먹어야겠다. 마음에 안 들어. 먹어. 1등에서 10등까지는 먹어 치워야겠다. 밸브도 나오기세. 자 됐고. 자 여기도 뭐냐 주식을 100% 구매해서 다 인수합시다. 자 됐고. 게임계의 구글 보자. 또 있나? 200대 넘는 거 없지 이제. 식민지 10이면 충분해. 웬만한 기업은 다 샀다는 건데.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어디서 지금 살아있는 거야? 식민지 11 식민지 12까지 만듭시다. 우리 BMTF를 수호하는 12개 회사 12개 회사를 만드는 거지. 됐어. 이제 좀 돈이 써지네. 야 회사 로고를 다 바꿔버릴까? 좋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지금 현재 회사를 12개 합병했거든요. 밑에 아들도 합병하면 이게 합병할까? 합병 한번 해볼까? 야, 설마 이거 엔딩 있나? 이 게임에 엔딩도 있어요? 없지 않나? 13 식민지 13 이거 엔딩 없는 게임 아닌가? 일단 다 사보자. 14 자 이까지 하고 BM월드로 일단 돈 좀 벌고. 야야야 빨리 업데이트 일단 개발할 거 없고 바로 도적편 업그레이드. 자 도적편 업그레이드. 자 마징가편 업그레이드. 자 태권브이편. 오케이 태권브이 출동. 자 빨리 가. 돈 휩쓸어 와. 빨리 돈을 휩쓸어 와. 빨리 가. 자 태권브이 좋아. 바로 업그레이드. 보자 현재. 야 좋아. 우리 식민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1세기 갑자기 식민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도적편 한번 업그레이드 해주고. 월드컵 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 잠만 야 월드컵에 오류가 미쳤다. 야 월드컵 편 빨리 제거해. 저거 호날두 편 버그 300개 망했네. 하청작업 하나 땡기고. 또 하청작업 하나 땡기고. 하청작업 하나 또 땡기고. 야 하청작업 1초만에 해결된다. 2만원밖에 안주지만. 도적편 철수했네요. 보자 업데이트는 이번에 뭘 만들까. 일단 태권브이 한번 업그레이드 또 한번 탁 쳐주고. 태권브이
보자. 다음에는 DMZ편. DMZ편 업그레이드. 그 다음 또 뭐 있나? 아, 마신가. 마신가! 시작해! 월드컵편. 거의 준비됐다. 월드컵편. 야, VMworld 2300만 개 팔았어. 진짜 어마어마하게 팔았다. 자, 월드컵편 출시! 자, 월드컵편을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시할게요. 전략심을 내고. 좋아 좋아 좋아. 업데이트 마신가 편을 일단은 니들이 한번 업데이트를 하고. 와, 이건 뭐 어마어마하네. 자, 버그 호날두 편 빨리 버그 잡아야 출시가 돼. 버그 잡아. 요금제 전기요금이 진짜 막 쏟아지게 들어오는데. 농담이 아니라 진짜 요금이 어마어마해요. 자, 출동! 아, 좋아 좋아 좋아. 자, 업데이트 합시다. 이제 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주면은 또 쏟아져서 돈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유지관리만 해주니까 그냥 막 시어 쏟아지네. 월드컵 호날두 메시편은 철수했으니까 한 개도 빠짐없이 전부 다 업그레이드 다 해. 업그레이드를 하나씩 다 해주고. DMZ 태권부의 호날두편. 호날두편 서버요? 아니 서버 이제 절반 차... 아이 지금 절반 넘었네. 야, 지금 이제 좀 위험한데. 서버실 확장할 곳이 없어. 허, 없어요. 자, 세계 정보. 정보편. 세계 정보편. 자, 여기서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는 여기 세 군데에서 그냥 담당해서 업데이트 계속해. 두 군데는 계속 새로운 물건 만들어내고 나머지 세 군데는 자 갑니다. 태양계편. 가면 갈수록 스케일이 커집니다. 사장실 아웃! 사장실을 노리라고. 사장실 안돼. 사장실은 건드릴 수 없어. 사장실은 절대 불가침 영역이기 때문에 절대 건드릴 수 없어. 절대 불가침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장실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저기는 자존심 같은 곳이야. 우리의 상징적인 곳이라고. 자, DMZ편. 여자 정보 뭐야? 자, 월드컵편 가자. 와, 이건 뭐 어마어마하다. 진짜 잘 팔린다. 근데 진짜 잘 팔리긴 한다. 마약편. 사장실에 주요 들어가서 신정모독? 근데 사장실이 이 BM자 때문에 못 줄여. B M자 이것 때문에 못 줄이는 거야. 회사에서 길 잃은 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하청작업을 좀 해볼까? 간단하게 하청작업을 좀 합시다. 하청작업 뭐 하는데 1초도 안 걸리지만. 야, 다음! 야, 다음 업데이트 준비! 태권부위편 마지막 최종 업데이트 하고. 태권부위편 최종 업데이트. 다음에 게임 그냥 아니 태권부위 했잖아 이거. DMZ 네 번째 업데이트. 그 다음에 호날두 편 두 번째 업데이트. 야, 많이 팔린다. 엄청 팔린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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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다음 월드컵 편 업그레이드 하고. 아이돌편, 서민편, 일반인편, 중상. 아, 잠깐만 생각났다. 도미네이션에 있는 그 뭐냐 시대를 다 때려넣자.
도미네이션에 있는 시대를 다 때려넣자고. 월드컵 편 지금 두 개를 업그레이드 하고 있네. 아, 고3편 아우지잼 월드컵 편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하고. 아, BM 월드가 더욱더 많이 팔리고 있답니다. 태양계 편 준비됐나? 오케이, 태양계 출동! 자, 새로운 애드온 만들어. 이름은 보자. 불법 불법 노동자 편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걸로 이제 실행을 하면은 이제 처음에 그 직업이 불법 노동자인 거지. 석기, 청동기, 철기, 고전, 중세, 화약, 개몽, 산업 합시다. 호날두 편 이제 최종 업데이트 한번 하고. 100%짜리 게임이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이게 아직까지 게임이 개발 중인 게임이라서, 실제로 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매드 게임 타이쿤이 실제로 개발 중인 게임이라서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100%를 만들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노예 편. 야, 태양계 편 한번 업그레이드 돼. 태양계가 지금 뭐냐, 영 지금 이득을 못 내고 있네. 큰 부스 열어갖고 일단은 비엠월드 불법 태양계 편하고 세계정보편을 선보이자고. 세계정보편. 야야야야, 바이러스 있잖아. 바이러스 안 잡을래? 잡아. 아니야, 니들은 그냥 개발해. 서민편. 야, 근데 진짜 무슨 DLC를 이렇게 많이 내냐? 이렇게 DLC를 많이 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진짜 내게 되네. 페이데이급이야. 도대체 몇 개나 내는 거야? DLC를 도대체 몇 개나 내고 있는 거야 지금? 태양계편 업그레이드 한 번 더 하고. 야, 끝이 없다. 끝이 없어. 비엠월드 2400만개 팔았어. 비엠월드가 현재 지금 2400만개를 팔았거든요. 지금 니도 있고 내도 있고 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냥 웬만한 게임 PC만 가면 다 깔려있다 보면 돼. 버그 제거. 서민편 버그 제거해. 그렇죠. 올 페이지 가진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겠지. 자, 개발사 이제 몇 개, 인수 몇 개 안 남았지 않나? 이제 여섯 개 남았나? 여섯 개 인수하면 엔딩인가? 해볼까? 자, 너 인수. 너 인수! 회사 이름 BM 식민지 15로 지정한다. 참 이름 좋아요. 자, 너도 인수! 회사 이름 16으로 지정. 식민지에요, 식민지. 우리가 지금 뭐냐, 뭐 락스타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회사는 다 지금 인수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17. 20개 인수하면 끝인가? 인수. 이제 슬슬 또 돈이 딸리겠구만. 자, 18. 19, 20은 나중에 해야겠다. 야, 월급 주기보다 뭐냐, DLC 주기가 더 많아?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다, 여기. 진짜 여기 엄청난 것 같아. 여기는 그냥 DLC 만드는 공장이야, 공장. DLC만 만들면 다행이지. 여기는 DLC를 만드는 공장이야. 자, 새로운 DLC 내겠습니다. 여명의 시대편. 여명의 시대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버용? 서버 괜찮아. 13만. 아니다, 1300만. 괜찮아. 서버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DLC 하나 낼게요. 여명의 시대편. 여명의 시대 다음에 청동기 시대편.
참 별의별 끌다 한다. 그러니까 이름 지으면 그게 전부 다 그냥 만들어지는 거니까. 야, 지금 우리가 다 씹어 먹고 있어. 팬캠 뭐냐 캠페인 시작하고 여러분 추천과 절찬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불법 무장편 대기 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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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저거 다 잡고 그 다음에 철기시대 철기시대편 그러니까 철기시대를 사서 하면 바로 철기시대부터 시작하는거지. 물론 저기는 뭐 지금 마징가가 떠댕긴 마징가 쓰고 댕기는 아들도 있다만. 자 출시 천사 망하진 않겠다. 천사 망하진 않겠어. 서민편 자 어디까지 했죠? 철기까지 했죠? 철기 다음에 고전 시대편 자 고전 시대편 벨붕! 태초에 아까 마징가 편을 만들었기 때문에 메시하고 마징가가 있기 때문에 밸런스가 벌써 부서진지 오래됐어. 자체 생산 포기잼 버그는 수동으로 잡자. 여명의 시대, 철기 시대, 청동기 시대. 이야, 멋지지 않나 이 정도면? 고전 시대 화약, 중세, 계몽, 산업, 세계화. 다 만들자. 자, 비에몰드. 와, 뽑아내는 거 봐. 서민평. 불법 노선자편 참 이것도 재밌다고. 자 유통사 찾아서 해외에 또 외주 맡기고 어째 보면 뚝심있네. 자 고전시대 그리고 뭐냐 청동기시대 버그 잡아. 지금 고전시대까지 갔죠. 지금 고전시대까지 갔죠. 고전시대 다음 뭐냐 중세 시대편. 자 중세까지 왔습니다.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 중간에 이거 완료되면 업데이트하죠. 자 개발사 자 개발사 또 하나 인수하고 자 개발사 인수해서 식민지 식구로 만들어. 개발사가 들어와도 굳이 내한테 돈이 되는게 아닌 것 같아. 자 마지막 개발사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개발사 통일 더이상 경쟁사 따위는 없습니다. 식민지 다 통일했고요 주식 전부 다 뺏었습니다. 더이상 경제사란 경쟁사라는건 존재하지 않아.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즘 아니다. 야 모든 뭐냐 게임 회사들은 게임 내지마. 게임을 내지마. 게임을 안내면 안되나? 그럼 우리만 먹으면 되잖아. 펀드를 지원한다. 그럼 게임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안해.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즘 모조리 인수했습니다. 와 이거 뭐 감당이 안된다. 고전시대편 야 이거 지금 버그가 미쳤지 않나? 적어도 버그는 다 잡고 출시해야지. 야 여명의 시대도 출시가 안됐는데 고전시대부터 출시해? 최곤데? 몰라 때려넣어. 막장이다. 청동기 시대 제거하고 다음 업데이트 니들이 업데이트해라. 시대를 거스르는 자 현재 시대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에드원 보자. 우리가 하청 작업을 할 만큼의 뭐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야 혼자서 업데이트는 다 해도 되겠다. 제일 개발실 속도 봐. 와 끝내주네. 자 고전시대편 개량합시다.
태양계 편 끝났네요. 자, 세계정보 편. 자, 됐고. 이거 취소한 다음에 이거 뭐야? 어디서 난 거야, 이거? 아, 여기 있구나. 야, 렉 걸리는 거 봐. 끝내주는데? 자, 제거. 여명의 시대. 뭔, 저기 여명의 시대가 뭔 300기가 넘어. 바이러스가. 디버깅을 해야겠구만. 야, 거대하다, 거대. 근데 이건 도대체 엔딩이 뭐야? 현재 2500만개가 생산됐습니다. 판매된게 2500만개. 여명의 시대 대기. 이게 수정할 수 있던데. 야야, 잠시만. 야, 서버 사용해. 뭐하는 짓이야. 야, 미친, 망했어. 이걸 한 번 더 누른다는 게 서버 종료로 사. 이런 미친. 자, 여러분, 추천과 절차 나머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젠장. 수고하셨습니다.